안녕하세요, 시대맨입니다. 플립5와 폴드5를 골았는데요. 지금 보면 이번에 크게 바뀐 부분이 보면 이제 화면을 접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딱 접힙니다. 그 전에 여기 부분이 살짝 떴었는데요. 이번에 뜨지 않고 완전히 붙는 디자인으로 나왔고, 이거는 폴드5도 마찬가지예요. 그 전보다 더 바짝 붙었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제 화면을 폈을 때 이제 우글거리는 부분도 좀 그전보다 좀 더 개선을 했고요. 실제로 봤을 때 물론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 개선이 된 부분이 보여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이제 플립5에서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가 좀 더 그전보다 커졌는데요. 이번에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가 플립5의 외부 디스플레이가 1.9인치에서 3.4인치로 커졌습니다. 플렉스 윈도우로 하는데요. 이제 보면 두 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켜지고요. 이제 위에서 아래 내렸을 때도 바로 설정창을 띄워서 설정할 수 있는데, 그 전보다 확실히 더 크게 커지니까 이렇게 손으로 쥔 상태로도 이렇게 할 때 좀 더 그 전보다 좀 더 편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은 자주 사용할 만한 위젯과 설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보니까 일정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날씨, 그리고 알람도 설정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자신 얼만큼 걸었는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, 위젯에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나중에 굿락을 설치하면은 이제 추가로 다른 앱들을 직접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왼쪽에서 밀었을 때도 원래 뜨는데요. 이제 왼쪽에서 밀었을 때는 이제 지금 떠있는 알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밑에서 위로 밀면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근데 지금은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페이를 바로 이용해서 뭐 티켓을 바로 사용한다든지 쿠폰 사용한다든지 결제로 바로 사용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화면이 더 커진 커졌어요. 카메라를 한번 띄워볼게요. 띄워보면은 지금 제가 나오죠. 지금 그리고 이번에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가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, 여기 보면은 카메라, 어떻게 보면 후면 카메라거든요.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저를 보면서 찍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후면 카메라의 성능이 엄청 좋은데 이걸 셀피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 부분을 띄어서 보니까 지금 이 카메라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디스플레이가 이 가득 차게 나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약간 굴곡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다시 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추가로 인터페이스가 또 나중에 바뀌긴 하겠죠. 여기서도 동영상, 사진, 이것도 바로 띄울 수 있네요. 띄울 수 있고. 그리고 지금 화면이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안 돌아가네요. 네, 지금 이 화면에서 길게 누르면은 다른 제가 원하는 위젯 같은 거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. 카메라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접어서 스탠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워놓고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. 지금 보면 뒤쪽을 지금 찍고 있죠. 근데 지금 커버 디스플레이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화면이 들어오도록 해놨는데요. 이렇게 하면 반대쪽에서도 얼굴을 보면서 사진을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윗부분이 좀 잘려서 나오는데 줄이면은 이게 전체를 볼 수도 있네요. 그리고 활용도를 보니까 동영상 같은 거 촬영할 때 이렇게 지금 뒤쪽에 있는 부분을 좀 촬영하고 있거든요. 근데 플렉스 윈도우에서도 지금 나오도록 설정해 놓으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. 그래서 만약에 촬영을 할 때 만약 이렇게 들고 촬영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찍고 있는지 이걸 미리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기는 한데요. 뭐 상대방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촬영되는지 미리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후면 카메라의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본인 셀피도 촬영할 수가 있고,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어서 이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손으로 셀피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전원 버튼 두 번 누르면 바르게 띄어서 본인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화면을 펼치면 이제 상대방을 찍어줄 수 있겠죠. 돌려서 상대방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 확실히 플렉스 윈도우 크기 커져서 이제 그전보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굿락을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앱을 여기 실행시켜서 뭐 활용해 본다거나 그런 건 여기서 해볼 수 없지만은
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. 플립5의 색상이고요. 지금 보면 세 가지 색상이 다 나와 있는데 전면 부분은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비슷해요. 물론 이 윗부분과 측면 부분의 색깔이 다른데요. 그래서 색깔을 고를 때 자신이 이제 자주 선호한 색상을 고르면 될 것 같고, 이번에는 폴드5인데요. 그 전보다 무게가 10g 줄고 두께도 2.4mm 정도 더 줄었습니다. 무게는 253g이고 두께가 13.3mm인데요. 그러면 그 전보다 확실히 더 이 부분이 더 붙긴 붙었습니다. 그 전에도 이 부분을 계속 붙인다고 했었는데요. 근데 직접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완전히 그냥 완전 밀착해서 붙어 있는 느낌보다는 살짝 떠 있긴 한데요. 근데 확실히 그 전보다는 더 붙어서 두께가 더 얇아진 느낌이 들긴 해요.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사용되는데요. 그 전보다 베이퍼 챔버가 38% 더 커졌습니다. 그래서 발열도 더 줄었다고 하는데요. 이게 지금 계속 켜져 있었던 거긴 한데 지금 여기가 좀 시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, 근데 그 전보다 확실히 좀 더 열도 잘 안 느껴지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카메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부분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좀 느껴지긴 하고, 측면 부분에 습기 없애려고 하는 좀 구멍 같은 것도 살짝 보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플립5 비교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. 카메라 부분이. 근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심플해지고 두께도 더 얇아지고 이제 방수도 더 높은 등급을 지원하고요. G폴드5에 들어가는 S펜이 포함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전 세대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이 얇아졌습니다. S펜 자체도 워낙 얇아졌고요. 그러면서도 필기할 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은 그 정도 크기로 많이 줄였고요. 케이스 자체도 많이 얇아지고 가벼졌습니다. 측면에서 봤을 때도 두께 자체가 워낙 많이 얇아져서 이게 확 체감으로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. 멀티태스킹에서 이제 두 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는데요. 예를 들면 갤러리에서 지금 사진을 보다가 길게 누르면 사진을 눕기를 딸 수 있는데, 이 상태로 이제 떼지 않고 노트를 띄워서 붙여넣기 하면 이제 붙여넣기가 된다거나,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그 전보다 효과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고요. 멀티 윈도우도 활용할 수 있는데, 예를 들면 여기 갤러리를 제가 띄우고 싶은 곳에다 띄우고요. 예를 들면 인터넷도 제가 원하는 곳에 또 띄우고, 전화도 제가 원하는 곳에 띄워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, 이거는 그전에도 되던 부분이긴 한데요. 이제 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이제 그전보다 좀 향상이 됐고요.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캘린더를 확인하면서 또 카메라를 띄워서 카메라도 찍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. 지금 이쪽 부분 멈추긴 하는데요. 이건 아직 군락으로 동시에 실행대로 하면은 아마 될 거예요. 화면을 펼쳐서 봤을 때 이 느낌이, 이 접힌 부분의 느낌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. 확실히 그 전보다 좀 더 개선된 느낌이 들고요. 이번 분명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만져보면 들어가 있긴 했거든요. 근데 화면을 띄워놓고 봤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네요. 영상 같은 띄우면 그 전보다 더 안 보이긴 합니다. 좀 더 깨끗하게 보이죠. 근데 물론 빛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이죠.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.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좀 잘 안 보여서 뭐 이 부분이 너무 거슬려서 영상을 못 본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.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. 이 눈을 보시면은 어떤 색상을 고를지 좀 참고되실 것 같아요. 크림 색깔도 이번 잘 나온 것 같고요. 그리고 블랙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색상이고, 이 색상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느낌 나면서 이뻐요. 이곳에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볼 수 있었는데요. 케이스도 정품 케이스가 이쁜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S펜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고, 이제 S펜이 없는 제품도 있고요. 그리고 플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고리가 있는 형태랑 또 뭐 끈 같은 거 달린 형태도 있더라고요.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제품들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